경남 합천군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이 합천군의 관광지에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가 사기를 당한 건데 시행사 대표가 300억 원에 가까운 사업 대출금을 챙겨서 잠적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건설 중장비는 멈춰섰고 터파기를 하던 대형 공사장엔 흙먼지만 날립니다. 공사가 중단된 객실 200실짜리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부지입니다. 시행사 대표 A씨는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다 합천군이 설계비 부풀리기 등을 따지자 지난 4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2년 전 사업자로 선정되며 40억 원을 투자한 뒤 대출금 550억 원 가운데 287억 원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호텔 지분도 없이 채무 보증을 섰던 합천군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하루 이자만 600만 원에 이릅니다. 거액의 채무 보증을 서면서도 합천군의 대출금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돈이 인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합천군에 통보를 하거나 합천군의 승인을 받거나 시스템이 그게 작동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시민단체는 3년 전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합니다.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이런 업체가 건설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숙박업 관련된 것도 아니고. 호텔 사업 포기를 선언한 합천군은 A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